이거 진짜 미쳤어. 서퍼드 이런 주체적인 감정이 전달이 되지 않는 1차적인 표현이었다. 와, 포스가. 이거는 근데 뭐 좀 MSG가 이렇게. 지금 보니까 단어 선택이 진짜 웅장하네. 저 말고 두 분을 더 모신 게 처음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중간에 이제 음향 자체가 누가도 안 들리고 오늘 수시 특집이에요. 전체적인 수시에 대해서 대담을 하는 자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분 같은 경우는 제가 굉장히 힘들게 섭외를 했다 이런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또 이 선생님은 뵙는 거고요. 제가 이분은 초면이에요. 사실은 오늘 처음 봤어요. 친구나도 인터뷰 질문. 핸드폰 잡아주실래? 네? 알았어. 저하고 여자분 자리 바꿔놨어요. 아마 여성분이 더 가까이 있는 걸 원하는 것 같은데 조금만 조용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우와! 아스메메메로! 여러분들 죄송한데 이게 자 제가 저는 대치동에 있는 프로세스 논술앤 컨설팅에서 컨설팅 담당하고 있는 민트데디 강창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이제 제 마지막 자소서, 이제 유튜브에도 올라갔죠? 고려대학교 수시 일반적용 자소서를 첨삭해주신 네, 그런 분으로 인연이 닿았고 특집 방송에 여러분들 섭외를 드렸는데 바로 초대를 해주셨습니다. 네. 민트 초코가 벤이라고요? 지금 민트가 벤이라고 하는데 그 민트가 아니에요. 민트가 어떤데? 이건 아니죠. 민트는 제가 키우는 개예요. 개예요! 개입니다, 개. 강아지! 네,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 20학번 최지은이라고 합니다. 작년에 수시반수를 해가지고 선생님과 같이 자소서를 두 번을 걸쳐가지고 써서 지금은 서울대학교에 왔습니다. 오늘 라이브 일단 첫 시작 뭐 나쁘지 않죠? 저 기빨려요. 네. 그쵸? 그게 저만 느끼는 게 아니에요. 저 몇 만에 안 했는데요? 일단 번역가가 꿈이었었거든요. 그래서 국문과를 6국문을 써가지고 이제 6국문. 들어왔었는데 네네. 일단 첫 번째로는 학과가 제가 생각했던 거랑 조금 많이 달랐었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서울대에 대한 미련. 그러니까 이게 한번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돋바 다른 사람이 이렇게 삑 찍고 나갔는데 그 서울대 마크가 제가 옛날에 필통에 달고 다니던 그 마크인 거예요. 이게 너무 미련이 너무 강하게 남아서 그 날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계속 미련을 가지고 제가 선생님을 다시 찾아뵙죠. 참고로도 선생님께서도 서울대학교를 졸업하셨다고? 네, 그렇죠. 지리학과. 네, 지리학과 네. 또 졸업. 그래서 사실은 지금 둘 다 서울대생이세요. 대선배. 네, 그래서 이제 비대면 면접이랑 또 코로나 여러 가지 이제 상황들 때문에 굉장히 변수가 많은데 변수가 많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경쟁력이 될 수 있다. 일주일에 하루 날 정해놓고 내가 가려고 하는 대학에 변경사항은 없는가 반드시 체크를 해야 돼요. 굉장히 변동이 크다는 것 때문에 전부 쫄아있어요. 나만 쫀 게 아니야. 전부 다 쫄아있다 보니까 이게 대거 하향. 대거 하향 지원의 네, 결과? 대거 하향.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런 때에는 자기 중심을 잡고 계속 공부를 해나갈 수 있는 그런 멘탈 관리가 가장 중요한 때다. 올해 수시 전략을 짜는 데 있어서는 정시 라인에 대한 힌트를 받기가 굉장히 힘든 조건이에요. 이런 어떤 불규칙한 상황 속에서 그렇죠. 그러니까는 6월 모평을 봤는데 다 자기는 사정이 있어. 그게 근데 전 국민이 다 그래. 요번 9월 모평도 또 그럴 거야. 성적은 어떻게 보면은 자기 중심을 얼마나 잘 유지할 수 있느냐 요런 어떤 정신력? 실력도 실력이지만은 분위기를 만들어주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자기가 어떻게 공부를 해나가느냐 라고 하는 부분에서 승부가 많이 날 거예요. 뭐 사실 뭐 작년 말부터 해가지고 입시가 굉장히 변수가 많이 생겼어요. 블라인드를 한다고 했다가 네. 안 한다고 했다가 코로나 때문에도 뭐 이런 시험을 봤다가 안 봤다가 뒤로 밀리고 자기 공부 자기가 중심을 잡고 가는 힘대로 성적이 나올 거다. 일단은 그 바뀌는 일정에 대한 좀 의연한 태도가 좀 필요하다. 그렇죠. 이런 말씀을 좀 전달해 주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 면접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지윤님께서도 면접을 3번 겪었습니다. 아, 3번요? 연세대 인문특기자 전형 재심문 면접을 봤었고 고대 학추2 네? 전형을 봤지만 저는 가지 않았고요. 예. 마지막으로 서울대 일반 전형으로 재심문 면접을 네. 20학번이 되기 위해서 갔었죠. 그렇다면 어쨌든 이번에 또 비대면 면접도 있고 네네. 원격 면접도 있고 여러 가지 면접이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네. 또 면접에 대한 본질은 또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쵸, 그쵸. 그래서 혹시나 본인이 이렇게 학생들한테 면접에 대한 포인트를 전달해 주실 게 있다면 이게 면접 얘기할 게 진짜 많거든요. 내용도 당연히 중요한데 전 자세도 중요하다고는 생각을 해요. 네네. 당당한 자세와 교수님들과 눈 마주치는 것도 전 되게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라고 생각 아이컨택. 그 모르거나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인정하는 태도도 좋은 것 같아요. 서울대 자전을 봤을 때 수학 면접을 진짜 못 봤어요. 교수님들이 계속 힌트를 주셔요. 교수님들이 나쁜 분들이 아니에요. 그쵸. 붙여주시고 싶어 하셔요. 계속해서 답변으로 갈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시거든요. 또는 못 풀더라도 최선을 다해가지고 끝까지
해보는 거. 어쩔 땐 이럴 때도 있어요. 음흠. 생각할 시간을 잠깐 주세요. 이런 식으로 교수님께 부탁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네네. 이제 자세적인 측면이 중요한 것 같고, 그다음에 예. 이제 생기부 면접이랑 재심문 면접으로 나뉘잖아요. 네네. 전 생기부 면접도 보고 재심문도 봤는데, 생기부 면접 같은 경우에는 생기부를 보고 자소서를 보고 하면 당연히 그거는 잘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 이제 재심문 면접에서 좀 할 얘기가 있는데 예. 구조랑 내용 둘 다 중요해요. 첫 번째로 구조는 이게 논술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교수님들이 돌아가서 다시 들을 수가 없어요. 한 번 말할 때 귀에 쏙쏙 박히게 해야 되는데 중요하죠. 그러기 위해선 당연히 첫째, 둘째, 셋째라는 형식을 지켜줘야 하고 네. 주장과 근거를 정확하게 보여줘야 하고 그다음 구조적으로 얘기를 해야죠. 주장을 먼저 부괄식으로 얘기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대조를 할 때 A와 B의 차이를 얘기할 때도 그걸 정확하게 기준을 가지고 말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의식의 흐름대로 말하지 말고 자기가 표를 써가지고 들어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예. 구조적인 데는 도움이 되고 좋아요.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두 가지 다양하게 말하는 게 좋고 다른 사람이 생각하지 않은 걸 말하는 게 좋아요. 근데 당연히 근거는 있어야겠죠. 논리적이어야 해야겠죠? 다양한 컨텐츠로 그리고 자기만의 관점으로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좋습니다. 비교대조 같은 경우는 기준을 먼저 제시하고 A와 B로 나누는 팀은 네. 논술보다도 조금 더 구조에 대한 강조도 뭐 목소리 힘을 조금 더 실을 수 있고 그럼요. 표정이라든가 이런 네, 게 조금 그쵸. 더 아이컨택 조금 더 하면서 말하는 네. 게 면접에 대한 개인적인 좀 경험을 좀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들 이 수시에 대한 흐름에 있어서 현재 고2, 고1은 자기소개서 항목이 줄어들고 중3부터는 자기소개서가 아예 폐지가 된다고 하잖아요. 뭐 학생부에 기재하는 사항 자체가 축소되는 흐름인데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학생들이 수시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취할 태도는 어떤 태도가 있을 것인지 이런 게 좀 궁금합니다. 네. 사실 이제 수시가 전체적으로 위축이 되고 정시가 확대가 되고 그러면서 특히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정성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재료들이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그렇죠. 예. 조금 본질적으로 접근을 해볼 필요가 있어. 단지 수시가 불리해졌고 정시가 유리해졌다 라고 해가지고 곧바로 나는 정시러다 이런 식의 판단을 1학년 1학기 끝나고 나는 내신 몇 점 몇이 안 됐으니까 이제부터 학교 수업은 안 듣고 정시만 할 거야 요런 태도는 사실 그렇게 바람직하진 않아요. 그렇죠. 무슨 얘기냐면 정시는 3년 동안 공부했었던 결과를 보고 뽑는 거예요. 수시는 뭐냐면 특히 학생부 종합전형은 뭐냐면 공부하는 과정을 보고 뽑는 거예요. 그렇죠. 결과가 잘 나오려면 결국은 과정이 잘 돼야 결과가 잘 나오는 거예요. 과정이 없이 그냥 결과만 보려고 하는 거는 불가능한 이야기를 하는 그렇죠. 겁니다. 학교 수업을 안 듣고 따로 해가지고 국어, 영어, 수학을 잘 배울 수 있을 거다? 저는 반드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밤에 잠들 때까지 내가 쓸 수 있는 시간을 한번 분석을 해보세요. 사용 시간을? 자기의 뇌를 어디에다 가장 많이 쓰냐면 학교 수업 듣는데 가장 많이 쓸 수밖에 없어요. 결국은 수업 시간에 가장 많이 돌려야 돼요. 그래야 능력이 커지는 겁니다. 이거를 나는 수시파, 나는 정시파 이렇게 나누는 것 자체가 사실은 허구적인 이야기입니다. 현실적으로도 네. 사실 유리한 선택이 아니고 네. 있는 기회 자체를 날려버리는 거니까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오늘 서울대학교 수시일반 합격자소 지금부터 공개를 하고 요거 이제 4번까지 간 다음에 Q&A를 받을게요. 일단은 자기소개서가 민우가 있어가지고 네. 이게 얼마나 설득력 있게 들릴지는 모르겠는데 자기소개서가 합격을 시키진 않아요. 그런데 불합격을 만들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거를 알게 된 게 민우 때문이야. 떨어졌을 때 자소서가 너무 화려했어. 내가 이렇게 잘났어. 이 정도로 뛰어나. 이만큼 강하니까 나를 뽑아줘. 목표가 뭐예요? 학생이 되는 거예요. 고등학생에서 대학생이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대안을 만들었다? 실험 불가능한? 예. 비현실적인? 그런 거는 일단은 있지 않아요. 그냥 뭐 거만했다, 인성이 안 좋은 것 같다 이래서 떨어진 게 아니고 본인이 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친구라는 걸 증명하는 자소서예요. 내가 뭔가를 배웠는데 그게 뭔지 모르니까 치장만 하는 거야. 그래서 실제로 제 자소서 쓸 때도 궁금증을 가지고 이런 활동을 했다 하지만 나는 아직 이런 부분에 대한 궁금증이 남아있다. 더 알고 싶다로 쓰라고 쌤이 이제 조언을 해주셨다. 자,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 학업에 기울인 노력과 학습 경험을 통해 배우고 느낀 점을 중심으로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은 무언가를 알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1번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드러내야 하는 항목이 있다면 예예. 지적 호기심과 그 지적 호기심을 향한 자기의 주도성. 학생부 종합전형은 고등학교 때 했던 활동과 공부의 과정을 평가를 해요. 평가의 대상은 고등학교 때의 것입니다. 그런데 평가의 기준이 대학에 있어요. 대학에 오면 어떻게 되겠
했지라고 하는 걸 평가하는 거예요. 고등학교 때 공부를 어떻게 했건 간에 대학에 와서 공부할 능력과 역량은 고등학교 때와는 또 다른 어떤 영역이 있어라고 하는 전제 위에 있는 전형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전제가 달라, 미묘하게 다릅니다, 여러분들. 그러다 보니까 고등학교 공부와 대학 공부의 결정적인 차이에서 발생하는 학생의 특징을 알고 싶어해요. 그거를 결정적으로 담아놓은 게 자기소개서입니다. 와. 내가 어느 부분에 호기심을 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만들어 갈 수 있는지에 대한 능력이에요. 호기심과 자기주도성. 8개월간 열심히 성악에 매달렸지만 작은 울림통의 제 소리는 여전히 빈약했습니다. 그러니까 빅마마는 아니었다라는 거죠. 저 8 중요합니다. 8. 요런 구체적인 숫자,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만이 쓸 수 있는 단어. 어허. 예고 편입 실패는 제게 큰 좌절감을 안겼습니다. 그럼 아이돌... 아, 네? 아, 민우님 따라하게 되는 거예요? 네? 고1이었는데 이때 내신이 정말 안 좋았어요. 수학, 과학을 예체능은 안 보기 때문에 고2, 3때 정말 열심히 올렸어요. 그러니까 진로를 틀었다 하더라도 그걸 발전시키고 상승세를 보인다면 학교들이 그걸 충분히 반영을 한다는 거? 그거에 대한 얘기를 꼭 해주고 싶었습니다. 아, 끌려요. 상당히 흥미로운 상황. 절망 속에서 성악이 절실했던 이유를 스스로에게 되물었고 나름대로 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음악으로 경험한 감동을 다른 이와 나누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선생님께 저한테 말씀해주셨던 게 나를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보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문학에 관심이 있는 상태에서 쌤을 찾아갔었거든요. 네네. 그 고민을 하다 보니까 결국엔 성악이랑 문학을 좋아하는 게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음악을 좋아하는 거, 문학을 좋아하는 건 결국엔 다 감정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주고 싶은 것이 네네. 나의 어떤 정체성이다라는 거를 자소 쓰면서 깨닫게 된 거죠. 여기서 이제 문학이라는 소재로 쭉 끌고 나기 시작하면 돼요. 연결성. 특히 자 국어 시간 공부한 3음보로 된 시, 진달래꽃, 하나의 노래처럼 다가왔기에 서정적 멜로디, 느린 리듬, 애절한 한의 정서를 북돋을 해금 등을 연상하게 됐습니다. 자, 집에 해금 있나요? 네? 근데 여기 국어 시간 중요해요. 아까 이야기했던 거에 사실은 같은 맥락이에요. 수업 시간에서 뭔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게 각자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마야, 진달래꽃의 나보기가 엮여오는 분노와 절망을 극대화한 한의 또 다른 면모를 보여주었다. 제가 생각했던 진달래꽃이랑 다르다는 거를 깨달았던 거죠. 반면 다른 노래 소월에게 묻기를 제가 느꼈던 한의 절절한 정사가 부각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진달래꽃의 핵심적인 정서는 한인데 제가 생각했던 한이랑 첫 번째 진달래꽃은 달랐고 오케이. 두 번째 진달래꽃은 비슷했던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한은 도대체 뭐지? 라는 지적 호기심이 생겨서 그걸 이제 담는 거죠. 오 좋아요 좋아요. 그럼 미쳤습니다. 이후 저는 멜로디, 리듬, 악기 구성, 한의 어떠한 면을 강조하는지를 중심으로 두 곡을 비교 분석한 보고서를 작성했어요. 요거 잠깐 정리를 하면 2번하고 3번에는 교내 활동이라고 하는 문구가 있어요. 1번에는 교내에서만 공부한 내용을 담으라고 하는 거는 없어요. 오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자기 개인적으로 했던 연구 심지어 교외 활동도 쓸 수 있습니다. 어 진짜요? 네. 내가 공부한 내용이라면 1번에 담아낼 수 있고 예? 다만 조심해야 될 거는 수학 과학, 외국어 관련 교과, 교외 수상 실적은 못 적어요. 그쵸, 올림피아드. 네. 이게 재미있는 게 수학, 과학, 외국어이기 때문에 이것과 관계없는 교외 활동들은 사실은 자기소개서 1번에서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어요. 국어는 진짜 자유로웠네요. 좋았죠. 야, 이를 통해 같은 작품도 달리 해석될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자, 이게 배우고 느낀 점에 사실은 감정어가 많이 없어요. 깨달았습니다. 행복했습니다. 배웠습니다. 달리 써주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하나만 박는 게 좋을까요? 왜냐면 이게 계속 깨달아. 거의 소크라 계속 깨달아. 예. 베리에이션 치는 게 좋긴 한데 네. 사실 방금 이야기했던 단어가 다 전부라서 너무 신경 쓸 필요는 없지만 이거는 네. 가능한 한 작품의 핵심 정서인 한에 대해 한에 거의 미쳤네요 이거 진짜. 그러니까 한국의 정서가 굉장히 저한테는 신기하게 다가왔던 거죠. 1번의 주제는 한이었던 한, 거죠. 한! 1번 한! 자, 한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보니 해당 정서에 대한 문학적 측면만 살펴봤기 때문입니다. 이 자소서를 갖다가 여러분 봐셨을 때 국어국문학과 지원 자소서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뒤부터 자유전공 학부로 왜 나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어떤 저는 포인트가 담겼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넘어가기 전에 예? 여기가 사실 1번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렇죠! 학생이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과제는 뭐냐면 내가 익히고 배우고 느끼고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이고 그래서 내가 지금 무엇이 부족하고 그래서 그걸 어떻게 극복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게 가장 핵심이거든요. 그렇죠. 내가 한을 이해했어. 나는 한국인의 한에 대해서 모든 걸 다 알아.
이런 태도였다면 떨어졌을 거예요. 어, 배워볼만 그쵸? 하겠구만? 그렇죠. 한에 대해서 연구해볼래? 예. 논문 써볼래? 궁금증이 많다는 예, 예, 예. 거를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따라서 문학밖의 요소들, 이를테면 역사, 사회, 철학의 측면으로도 하늘 조망해야 하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해당 정서를 더 풍부하게 이해할 수 있음을 또 깨달았죠. 근데 자 여기서 한 문단을 더 들어가요. 이미 뚝배기 다 깨졌는데 한 문단을 더 깨... 이거 미쳤어 얘들아. 결심까지 해버린대. 어, 깨달았으면서 이건 안 끝나요? 정서뿐만 아니라 문학 전반을 공부할 때도 총체적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국문학에만 머물지 않고 그렇죠 확실히 박죠. 시야를 확장하며 여러 학문에 대한 탐구가 필요함을 느꼈고 이를 자유전공학부에서 실현하겠다. 와 실현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당황했다 당황했어. 그 고민하는 친구들 진짜 많을 거예요. 생기부에 이쪽 과의 내용들은 별로 없는데 쓰게 됐어. 그렇죠 그렇죠. 쓰기로 결심을 오, 이거 많죠. 자기 자신에 대한 고민을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학생다운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다. 예. 처음부터 끝까지 언론으로 채워졌었던 친구가 예, 예. 있어요. 다 언론으로 맞춰져 있었지만 결국 지금 서울대학교 경영대 잘 다니고 있어요. 경영을 잘 할 수 있는 능력이 언론 동아리를 통해서도 확인이 되는 거예요. 역량과 능력이 문제지 네. 소재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는 사실 큰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자기 관심사가 바뀌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네. 제 생각에는 그거를 자소서에 반영을 시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닌가.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 본인이 의미를 두고 노력했던 교내 활동 3개 이내예요. 배우고 느낀 점을 중심으로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교회 활동은 학교장의 허락을 받고 참여한 활동은 포함됩니다. 소장님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두 개 썼죠. 소장님께서 그걸 인도해 주셨어요. 자랑하지 마라. 자랑 그만해. 이번 저 세 개 이내에 뭐 예? 말이 나와서 잠깐 이야기를 하면 개수 제한은 아니에요. 무엇을 배우고 느꼈던 것이었는지를 써야 되는 거지 나열하지 말라라고 하는 취지에서 들어간 제안입니다. 깨달음이 세 종류라면 여러 활동이 실제로 적혀 있어도 괜찮아요. 심지어는 어떤 학생을 봤냐면 독서 활동을 교내 활동이라고 해가지고 본인이 읽었던 한 10여 권의 독서를 이거는 왜 읽었고 이거는 왜 읽었고 이거는 왜 읽었고 분류를 한 작업을 여기서 적은 학생이 있어요. 독서를? 특히 관심 가진 분야는 문학 번역이. 자 1번을 한과 관련된 문학 키워드를 뽑았다면 그렇죠. 문학 번역으로 뭔가 여러분들 실천적인 활동을 좀 나아간 느낌이에요. 자 미국에서 유년기를 저는 태어났어요. 미국에서 한 9년 정도를 지내요. 한국에서 청소년 그러니까 다른 감성 네, 경험하며 느낀 문화적 혼란 정체성에 대한 고뇌는 국문학 번역이라는 비전의 밑거름이 됐고 문화간의 화해를 위한 변혁을 사명으로 품게 되었습니다. 와 포스가 이거는 근데 뭐 좀 MSG가 이렇게 사명 화려하게 쓰는 거죠. 가슴이 웅장해진 거죠. 그렇죠 그런 거죠. 가슴이 웅장해졌다 거죠. 이런 관심이 싹틀 무렵 자 저는 광복 전쟁 등의 역사적 소재가 왜 국문학에서 반복된 이거 진짜 크죠. 와. 자, 한국 문학의 발자취를 따라서는 테마 여행을 와, 이거 테마 여행을 기획하는 대회가 교내 대회가 있었어요. 메밀꽃 필 무렵의 장소 같은 데도 직접 갔었고. 야, 여행지 중 한 곳이었던 윤동주 문학관에서 윤동주가 지녔던 책들과 그의 시집 초판, 다양한 언어의 번역본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영문판 시집에 시선이 갔기 때문에 집에 돌아온 후 이 번역본을 찾아봤습니다. 좋아하는 시들이 영어로 쓰인 것은 신기했지만 한편으로는 한글로 읽었을 때의 정서와 거리감이 있어서 실망했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제가 가장 여러분들 소름이 돋았던 구간이 나옵니다. 번역된 시가 작품 감정을 그대로 표현하지 못한 이유가 궁금해져 서시를 통한 국문학의 영어 번역 연구 주제에 또 보고서를 발표해요. 아니 보고서를 몇 개를 내 한국 작품의 영어 번역 가능성을 다뤘습니다. 와 야 이거 봐봐. 특히 괴로워했다의 번역 서퍼드가 불만이었는데 자 한글 원문은 성상 형용사, 성질과 상태 형용사. 그렇죠. 이거 중요합니다. 성상 형용사에 어하다를 붙여 동사로 괴로움을 역동적으로 표현하는. 이거 진짜 미쳤어. 보고 여러분들 진짜 와. Suffered는 이런 주체적인 감정이 전달이 되지 않는 1차적인 표현이었다. 와. 내가 봤을 때 여기서 딱 말할게요. 2차 갔어요, 면접. 아, 진짜로. 강했던 것 생각해요. 같아요. 이거는 한국 작품 번역이 피상적으로만 끝나는 것은 안타까웠다. 네. 그래서 저는 이 작품만을 위해 세 단어를 합성하는 창조적 시적 호용을 시도해봤습니다. Suffered. 와, 찰져요 심지어 단어가. 네, 오케이. 최지훈 Suffered 좋습니다. 세 단어를 만들어 역동적 고통을 형상화하고 화자의 괴로움과 성찰을 외국인도 충분히 느낄 수 있도록 구체화했습니다. 이를 통해 언어의 틀을 초월하여 새 표현 방식으로 활용해 번역할 수 있을 겸 와. 지금 보니까 단어 선택이 진짜 웅장하네요. 봐요. 진짜 화려하게. 딱 말할게요. 그거 단기문이에요. 아 진짜 단어 선택은. 근데 사실 예?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니에요. 아.
너무 거창한 표현 쓰지 마라. 이런 얘기들 사실 되게 많이 했었는데. 그냥 제가 내신이 딸리다 보니까 내가 자소서랑 면접으로 어떻게든 붙어야 된다. 이런 그랬어, 이제 뼈아리 같은 마음이었어요. 네. 여기에서 사실 어떻게 보면 핵심은 웅장한 표현이 아니라 했던 작업 자체는 담백하게 나와 있어요. 그게 훨씬 더 오히려 임팩트 있는 활동이고 다 수업 시간에 듣는 것들이에요. 그렇죠. 맞아요. 그 과정들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아는 것 자체가 사실은 지훈이의 힘이었던 거지 앞뒤에 붙어있는 MSGT 아니고 보고서 발표로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다뤘습니다 까지 쓸 수 있는 친구들은 굉장히 많아요. 후다닥 후다닥 해가지고 이런 보고서 했다 저런 보고서 했다 해가지고 모든 과목마다 다 진로 맞춰가지고 보고서 쓴다고 이럴 때 의미가 있는 거예요. 맥락이 너무나 분명해서 결과가 이런 식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지 어? 너 이런 활동 했네? 이거 가지고 자소서 써보면 되게 괜찮겠다 라고 하면 쓸 수 있는 게 안 나오는 거예요. 안 나온 거죠. 창조적인 번역을 시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완벽하지 않은 시간이 있습니다. 겸손히 낮춘 거죠 지금? 그쵸. 오케이 출마하려고 낮췄어요 여러분. 영문학적인 우룰이 없고 시의 속뜻을 몰랐기 때문이었습니다. 즉 번역은 그저 단어들을 변환하는 게 아닌 다른 문화권의 독자들이 감동을 느낄 수 있도록 원작송의 삶을 총체 너무 좋아하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자전이 좋아하는 단어 아니겠습니까? 그쵸 그쵸 그쵸. 오 예리해. 아 짬밥이 만나니까? 김소월의 초원을 직접 번역할 때는 과거의 아쉬움을 환기하며 시인의 생애와 세계관, 시대적 분위기 등에 대해 조사했을 뿐만 아니라 미국 친구에게 영문학 작품을 추천받고 영문시의 운율에 대해 공부했습니다. 와, 이를 통해 작품 하나를 탐구하는 개별적 정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학문 자체로 지식의 폭을 넓히고 그것을 통합시킬 능력이 필요함을 깨달았다. 그리고 이런 복합적인 이해가 결국 모든 것이 적절히 되거든 좋은 버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런 열망을 품게 되었다라는 거. 와 이거 거의 셰익스피어네. 아 미치겠다. 이거 거의 천송이 작가다. 천송이 작가. 와 이거는 자 3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생활 중 배려, 남의 협력, 갈등관리 등을 실천한 사례를 들고 이 과정에서 배우고 느낀 점을 기술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시죠? 3번. 3번은 사실 가장 자기소개서 중에 신경 안 쓰는 그래요? 언어 중에 하나예요. 진짜. 왜냐면 인격이라고 하는 거, 인성, 인간됨이라고 하는 거를 예. 우열로 나눈다라고 하는 거 자체가 되게 어색하거든요. 인성을 점수로 매기는 거가 가능하겠어요? 그러면 사실은 이거는 우리가 평소에 그 부르는 인성이 아닌 거야. 우리가 여태까지 인성이라고 부르던 항목은 우리가 사용하는 인성이 아니었던 거죠. 학생부 종합전형이라고 하는 전형은 결국은 고등학교 때와 대학교가 어떤 공부가 달라지는 지점에서 학생의 어떤 요소를 확인하고 싶다라고 그렇죠. 하는 거였잖아요. 가장 결정적인 차이가 나는 거는 지식의 상한이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고등학교 때까지는 교과 과정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 그렇죠. 심지어 우리나라는 그걸 넘어서는 사람을 처벌합니다. 사실 이 얘기하면 굉장히 마음 아파할 건 아는데 되게 쉬워요. 내 입장이 아니고 교과 과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제한되어 있어요. 아무도의 도움도 받지 않아도 혼자서 배울 수 있어야 교과 과정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네네. 그래서 검정고시 제도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학은 어때요? 상한이 없어져요. 무한대로 공부한다고 말릴 사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어떤 요구를 받냐면 혼자 공부할 수가 없어요.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대학에서 요구하는 지식의 양을 소화해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팀플을 해야 돼요. 미치겠다. 3번이 자기소개서에 있는 이유는 뭐냐면 네네. 얘 조장시키면 괜찮을까? 라고 하는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아, 그래서 예. 저 착해요. 저 봉사활동 했어요. 이런 게 아니에요. 예예. 봉사활동을 하더라도 그분들의 감정을 익히기 위해서 무언가를 해서 내가 성장해야 됩니다. 사회적 관계 속에서 성장할 수 있는 친구인가를 묻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배우고 느낀 점을 묻는 겁니다. 가장 여러분들 소외될 수 있던 그 문제였는데 아주 본질을 깊이 있게 파악해 주셔가지고 자율동아리 피어러닝 뭐 한대요? 스터디 같은 느낌이었어요. 4-5명 어? 정도가 팀이 돼가지고 그때 되게 다양하게 했었어. 막 알쓸 신작도 기획해보고 동화책 만들고 이런 식으로 판에 박힌 걸 하려고 하지 말고 최대한 이때 내가 할 수 있는 걸 최대한 해야 되는 거죠. 동화라는 것이 간단해 보이지만 구상한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몇 시간에 걸쳐 결정한 이야기는 친구들이 기피하던 무서워 보이는 호랑이가 운동회 때 반 대표 개수로 1등을 하면서 인정받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한 친구가 이것이 능력주의를 조장하며 선천적 탁월함으로 인정받는 모습을 주입시키는 것 같은데? 엄석대신가? 아 이거 딱 보고 자 어쨌든 한번 딜 맞았어요. 자 주제글 미술부에 넘길 그림 구성 모두 완성한 상황이었어요. 리더인 저는 고민을 했고 팀원들의 의견을 물었습니다. 몇몇은 전면 수정을 주장했지만 몇몇은 방과 후 시간을 또 내기 어렵다고 반대했습니다.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마땅한 해결책이 없이 고민만 길어진 상황에서 그림 계획들 다시 보니까 자 호랑이가 소외받는 앞부분을 살리되 어려움을 극복하는 뒷부분만 새 아이디로 수정하면 되겠다고 생각을 했다. 저는 친구들에게 어린이 독자를 고려한다면 은연중이라도 잘못된 교훈이 드러난 것은 옳지 못하기에 수정이 필요하며 방과 후 아닌 점심이나 쉬는 시간을 이용해 와 제가 봤을 때는 자 어떤 느낌이 드냐면 진짜 구체적으로 써야지 하는 느낌이 좀 담겨있는 것 같아요. 다행히 친구들의 협조적 자세를 보였고 아까 그 엄석대시 운영하는 친구도 협조적 자세였나요? 이게 방과 후 시간을 이용하는 거가 불편했던 거예요 친구들이. 그러니까 예. 이걸 최대한 점심 쉬는 시간이면 학교 시간이니까 이 시간을 활용하자라고 얘기를 한 거죠. 반대한 친구도 학교 시간만 활용해 마무리한다 조건에 찬성했다. 이후부터 뒷부분을 전면적으로 수정하여 호랑이가 작은 선행들을 베품으로써 친구들과 점차 친해진 내용으로 바꿨습니다. 갑자기 여러분들 착한 호랑이 됐어요? 예? 칠판 닦기? 일상적인 일도 선행을 그림으로써 작은 일에도 큰 의미가 있음을 보이는 따뜻한 동화를 완성했습니다. 자 이런 경험은 제게 리더십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열어줬습니다. 리더십의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민주주의가 그 나올 수밖에 없어요. 동시에 옳다고 생각하는 일에 대해 친구들을 설득하고 모두가 찬성할 수 있는 해결이 강구함이 중요함을 깨달았습니다. 본인이 실제로 한 행동에 대한 의미 부여를 한 번 더 한 느낌. 그쵸. 해결은 뭔가 대단할 필요 없이 반대층의 입장을 경청하면서 출발함을 느꼈습니다. 자기가 생각하기 옳은 일도 어느 정도는 타협점을 찾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 이 얘기를 저는 한 거죠. 이 경험을 바탕으로 저는 이후 자율 동아리를 협력적 분위기로 이끌었고 그 결과 아 맞아 한 번 더 넣어주네요. 웅장함을 넣어줘야죠. 네 그 결과 바로 최우수하고 팀원에게 크리스마스였다. 아. 자 제가 미리 말씀드리면 이제 4번 같은 경우가 대학마다 다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대비하는 게 제일 좋을까요? 4번은 그 대학만 물어보는 그렇죠. 결국은 대학별로 다른 어떤 인재상을 갖추고 있다라면은 그거는 4번에서 어필을 하는 게 맞아. 가장 중요한 학교가 고려대. 고려대학교는 진짜 4번만 잘못 써서 떨어지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 와. 많은 경우에 고려대가 나를 뽑아야 하는 이유를 쓰라고 하니까 아까 그 감성. 나를 뽑아야 해. 내가 이렇게 잘났으니까. 라고 하는 감성으로 접근하면 고대가 가장 싫어하는 각 대학의 인재상 내지는 특징 4번에 어필을 해주자. 아 그런 느낌. 자 첫 번째 책 갈게요. 이제 무대 위의 문학 오페라. 그러니까 이제 문학과 성악 그 두 개를 연결 짓는 그거였죠. 이제 1번에서 말을 다 못한 내용까지 추가적으로 적은 거죠. 내가 어떤 전체적인 스토리를 가지고 보여줘야 하는 흐름이 있다 라고 예. 하면은 그대로 하면 되는데 그러지 않을 때도 있어. 1, 2, 3번에서 나의 어떤 능력을 충분히 다 다뤄주어가지고 돌출되는 나의 특징인데 네. 그 학과에 잘 맞아. 그러면 책을 쓰는 경우들이 있거든. 그럴 때는 사실은 큰 순서가 상관이 없어. 아무데나 들어가도 돼. 자, 두 번째 책이 이제 파친코. 근데 이게 사실 파친코 내용 자체는 거의 없지. 지윤이가 느꼈던 번역과 관련된 그쵸, 고민. 쓰인 언어 자체가 굉장히 독특하니까 번역 입장에서 네. 고민해본 내용이 사실 책 내용은 이렇진 않아. AI 시대의 번역 다양하게 번역에 대해서 다뤘는데 번역의 또 다른 측면엔 지금 현재 부상하고 있는 인공지능이 있고 이제 자유전공은 융합을 어쨌든 강조하는 곳이다 보니까 그리고 실제로 제가 AI에 관심이 되게 많은 상황이어서 새롭게 넣었던 책입니다. 아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야 대장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일단은 지금까지 서울대학교 4번까지 만나봤는데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끝이 났어 저희가 준비한 거는. 어마어마한 시간 동안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하단 말이에요. 아... 그럼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